안녕하세요. 펀드 매니저 문견우의 신뢰도 높은 방송, 정직한 방송, 주식 후견인 TV입니다. 네, 오늘은 하나기술 요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건데요. 하나기술 제가 과거에는 괜찮은 종목이라서 추천한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2차전지 트렌드 자체가 바뀌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손실폭이 상당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뒤에서 나오겠지만 전환사채 부분도 부담이 상당히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오늘 35,550원으로 이렇게 마무리 1.39%로 정리가 되었고요. 시가총액이 2,900억 원이다. 그리고 매출액 보시면 매출액은 꾸준한데 그 이익률의 변동폭이 상당히 큰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기는 최대치로 거의 손실이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보율은 잘 버티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 오히려 BPS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점차적인 어떤 회사의 개선이 없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유통주식 수량은 70% 정도인 그런 회사이다. 오히려 유통주식 수량이 작으니까 이제 품절주로서 어떠한 주가의 변동폭은 있을 수 있으나 올라가기보다는 떨어질 때도 강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7월 1일 날 안 좋은 소식이 들렸어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되어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공시분복인데 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이 해지가 되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매출액 자체가 오히려 더 앞으로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겠죠. 사업의 개요 보시면 배터리는 1차전지와 2차전지로 나뉘는데 전체적으로 모듈 팩 구성하는 팩 조립 공정과 그 다음에 검사 공정 등의 여러 가지 부분을 갖다가 통합으로 하려고 하는 회사이다라는 게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양산 풀라인 장비 제작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장비 분야의 사업 고도화를 집중하는 한편 지속적인 기업 성장을 견인할 회사의 일환으로 재생배터리 사업과 디스플레이 가공 장비 사업 등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거에서 경쟁력을 나타내지 못해가지고 적자를 내고 있음에도 신규 사업으로 넘어가겠다라고 보셔야 돼요.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경쟁력이 우월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은 이렇게 신규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쪽으로 보시는 게 현명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원재료 등의 가격 변동 추이 이렇게 보이시죠?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그 모터 부분 가격대가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뭐 직선 운동, 그 다음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원가가 좀 많이 오르면서 부담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그리고 매출 실적을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그 지금 내수적인 부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받아주는데 그 수출적인 부분 이 부분은 엄청나게 감소를 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누기 4를 하면 적어도 이게 지금 15,000 정도는 찍혀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수주 잔고 자체가 거의 한 마이너스 80% 정도 감소를 했구나라는 걸 우리는 대략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미래에 아마 그 가격대가 내수가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더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수주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는데 제조 장비를 갖다가 수주 총액을 요거 엄청난 금액이죠. 이 정도면은 거의 대략적으로 봤을 때 4,571억 정도를 받았는데 기납품액이 849억이고 남아있는 게 3,722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지만 이게 과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셔야지만 되는 부분이고요.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계약 자체가 뻐그러질 수도 있고 일단 그 공시 내용 보신 것처럼요. 그 다음에 계약이 길어진다라고 하면은 매출이 나눠져서 반영이 되기 때문에 회사에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다. 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유동성 전환사채와 파생상품부채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유동성이라는 거는 1년 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현금 유출이 적어도 대환될 수 있는 주체들이 들어오지 않는 다음에는 이제 57억 정도는 상환을 해줘야 되는 금액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이 현금성 보유자산이 한 350억 정도 되던데 여기서 한 십몇 퍼센트 정도 차지를 하는 큰 금액이라는 거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매출액과 매출액 원가 보시면은 여기 지금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이익 마진이 거의 없죠. 마진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이것만 하더라도 적자로 원가가 자체가 높아서 까먹는 상황인데 판관비가 들어가니까 오히려 주가는 주당 손실이 304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전년도는 차라리 흑자였지만 지금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전환사채 투자했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업황 자체가 바뀌고 그 다음에 회사 자체가 조금 쓰러져가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투자했던 금액 중에 470억 정도가 전환 청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환가액이 거의 지금의 한 60% 이상 높기 때문에 전환하지 않고 원금 상환을 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
아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분야, 그 다음에 그 매크로적인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으신다면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엮일 수 있고 투자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다는 것 꼭 유념을 해 두셔야 되겠네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런 논리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작전주나 테마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피땀흘려 번 돈을 분명히 잃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제 결과물, 그러니까 수익을 보기 위함인데 그 수익을 위한 여러분들이 투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면은 그건 역시도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을 판별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으로 리스크를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수익으로 향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을 비용을 받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대학을 나오는 비용이 최소한 4천만 원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은 1년 동안 120만 원, 뭐한 달에 15만 원, 이 정도면 독서실 비용도 되지 않아요. 이런 금액으로 여러분들 평생 쓰실 수 있는 올바른 주식 선택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의지 있으신 분들은 꼭 여기에 가입하셔서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달에 제가 책을 적어도 8권 이상 보는데 책값만 하더라도 한 달에 저는 15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그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 문견우가 분석해드리고 이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여러 번 공부를 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드신 다음에 여기 또 알려드리는 공유 종목 있잖아요. 여기로 수익까지 같이 보시면은 뭐이 스터디 비용은 비용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같은 기간에 누구보다 성장하고 누구보다 많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기술 차트를 한번 보면은 5만 원대를 지지하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급하게 빠졌어요. 특히나 거래량 터진 긴 음봉이 나오면서 꼬리도 없어요. 그러면 아, 꾸준하게 앞으로도 여기서 이 구간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여기서 장기간 횡보를 하면서 어떻게든 여기 뚫고 올라가려고 했지만 매출액 자체가 2분기에도 크게 좋지 않다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빠졌다는 거는 2분기 보고서는 1분기보다 더 나쁠 수 있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뒤로도 올려보면 아까 제가 이거 매수했던 적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간만 하더라도 2차전지가 이제 초입에서 모든 그 기업들, 에코프로나 LNF나 이런 데들이 다 올라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기선 추천하는 게 괜찮았었지만 어쨌든 이 부분 23년 이 정점에서는 절대 되지 않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2차전지의 고평가가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에게 이길 수 없는 2차전지 섹터는 큰 손실들만 남기고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도 아무래도 정상적인 사업이 같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정점이었을 건데, 2차전지 섹터 에코프로 타고 이까지 올라갔던 부분, 특히나 그러니까 여기 물리신 분들은 한동안 어마어마한 시간적인 손실과 그다음 기회비용도 날리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오히려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다른 일을 하실 거고요. 만약에 지금도 계속 물타기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 종목 자체는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생각으로 버티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2차전지 섹터가 돌게 되고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뭐 빠르면은 올해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늦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업황은 지금 딱 맞아 들어간다. 회사의 가치와 맞게 주가가 들어가는 상황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적정유가는 제가 뭐 선정하기가 그렇지만 어쨌거나 박스권 자체가 요 구간에서 형성이 됐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많이 가도 여기서 7만 원인데 7만 원이면 지금 가격대에서 두 배거든요. 두 배로 가는 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적자 기업인 경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 잘 하시고 투자하실 때 유의를 하셔야만 된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법을 좀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가디언즈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한번 보시는 게 낫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 투자하는 방법이나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것도 많고 공유 종목을 통해서 수익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하셔서 이제 가격대가 올라갑니다. 가격대 올라가기 전에 싼 가격으로 한 달에 10만 원 정도만 지불하시고 수익과 지식을 함께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을 선택할 때는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데이터를 갖다가 최대한 찾을 수 있어야지만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차트만 보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누군가의 추천을 통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